너도? 근데 여기가 좀 좋긴 하다, 그치? 조용해서 너무 좋아. 밖에도 보이고. 어때? 좋아? 머리끈 묶는 것도 있어? 머리끈 있냐고? 없어. 나 단발이라 머리 안 묶일걸? 묶이나? 묶이네? 살짝 묶인다. 엄청 이쁜데? 진짜 묶은 게 나? 아니, 다 이쁜데? 이것도 엄청 이쁜데? 진짜? 세아 계속 낯간지러운 말 할 때마다 카메라 본다고. 부끄러워서 그렇지. 얼굴을 못 보겠으니까. 이제 좀 볼 때 되지 않았어? 아 좋아요. 짠할까? 맛을 볼까? 어 짠합시다. 짠. 맛있다. 너 줄 거 알고 있었지? 응. 알고 있었어.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그지? 오빠는 또 맛있어. 잘 먹어줘서 좋아. 진실 게임 갈까? 콜. 채팅창에 올라오는 거 뭔가 네가 하고 싶은 말일 것 같은 거를 나한테 질문해. 채팅창에 나오는 거를. 진짜 진실하게 할 거야? 응. 그냥 OX로 근데 할게. 오케이? OX? 응. 그럼 O 아니면 X? 일단 시청자가 올려줘야겠네? 응. 올려줄 거야. 진이야? 응. 내가 할게. 너도? 응. 끝인데? 게임 끝인데? 오늘 좀 취하고 싶어? 술은 원래 취하러 먹는 거잖아. 네가 그만하니까 좀 약간 술도 못 먹으면서 그치? 나한테 처음에 봤을 때 술을 왜 먹는 거지? 라고 했던 거야. 내가 이게 술 맛들일 줄 몰랐어. 한 달 만에 갑자기 술은 취하라고 먹는 거지. 그건 내가 항상 하는 거거든. 3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술을 내가 이런 날이 있네, 내 인생에. 근데 나는 우리 지금의 네가 훨씬 더 좋아. 아 진짜? 그래도 그때는 나는 술을 먹고 있는데 너는 나한테 미안해서 술을 먹었던 거잖아. 진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술을 잘못 먹으면 진짜 독인데 잘 마시면 정말 술만큼 좋은 건 없다 생각해. 근데 세연이가 이제 중에 술 한 잔 먹었으면 말하지만 송은이는 나의 크루원이야. 오동남매 같은 사이고 방송을 하는데 거기서 세연이가 엄청 좀 많이 질투를 했어요. 딱 느껴졌었어. 그래서 원래 일요일날 보기로 했는데 내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방송을 하면서도 볼 수 있고 데이트할 수 있는 게 정말 좋잖아요. 내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말을 했었어. 좀 약간 그냥 방송이라서 방방바를 해줄 수 없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며칠 안 지나가지고 뭐든 일단 보자 했잖아. 난 진짜 거기서 너무 크게 뭔가 미안하면서 엄청 고마웠어. 그래서 이 생각했어. 그러면 그날 만나서 우리가 처음 해봤을 때처럼 방송을 하고 방송을 끄고 좀 대화를 많이 해야겠다. 아 근데 내가 왜 만나자고 했냐면 얘기를 하자고 했냐면 일단은 내가 오빠랑 그때 만난 지 얼마 안 됐었잖아. 우리 사이에 뭐 없었잖아. 그러니까 오빠 입장에서는 아니 뭐라도 된 것마냥 왜 그렇게 행동하지라고 느낄까 봐. 근데 나는 내 입장에서는 난 차라리 오빠가 나와의 방송이 끝난 뒤에 그 뭔가 찍었으면 그럴 수 있지 했을 텐데 뭔가 좀 그랬어. 그분과 나랑 촬영하기 이틀 전에 그분과 찍고 그리고 그분이 매력적이셨기 때문에 내가 더 그랬겠지? 내가 오빠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는 모습이 과연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진솔해 보일까라는 생각도 했고 만약에 내가 오빠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어서 일단은 방송을 캔슬을 했는데 너무 미안했지. 왜냐면 오빠도 바쁜데 시간 내서 방송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오빠가 방송에 대한 갈망이나 그런 거 열정도 크게 있는데, 그래서 오빠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어. 내가 오빠의 방송을 쉽게 생각하거나 뭔가 그런 게 절대 아니라, 차라리 나와의 방송이 끝나고 그분과 이렇게 했었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근데 나는 소원이라는 친구, 크루원이랑 그렇게 방송을 하고 너랑 방송을 했을 때 시청자들이 그렇게 이틀 전에 방송을 해놓고 이 친구랑 이렇게 하고 있네 하면서 네가 아까 걱정된 게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잖아. 나는 너랑 방송을 할 때는 얘네들을 설득을 시키고 싶진 않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 친구랑은 좀 장망스럽게 좀 웃기게 하지만은 너한테는 나는 그냥 나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고 싶지. 나는 방송하면서 얘네들을 설득시키고 싶진 않아. 옛날에는 여자 BG를 억으로 끌어서 방송도 많이 하고 시청자 지켜도 했지만, 이제 나는 여자가 굳이 없어도 시청자를 찍을 수 있어. 왜냐면 내 팬들이나 유동형들이나 시청자들이 이제 좀 믿고 봐주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좀 더 머리를 굴려서 컨텐츠 하러 해서 할게. 네가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일단은 만나고 연락하고 뭐 사귈 수도 있고, 잘 안 되면 정말 아쉽겠지. 난 잘 되려고 일단 너를 만나면서 자리하고 있고 연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동안만큼은 최선을 다하는 걸로. 아픔의 역상. 아니. 아, 제웅 넣어주러 아 벌린 거였지. 아니야, 뭐 그런 거 아니고. 아, 집 잘리고 아픔 안 벌었네. 아, 집 잘리고? 누구 집 잘리고? 눈물이 났네? 아, 아픔에 들은 거야. 근데 뭔가 술을 먹고 집에 가니까 잠을 푹 자려나. 중간에서 안 깨. 술이 매력이 있네. 술 안 먹지. 뭐 세연아? 아. 또 뛰어.